또 고양이 박쥐? 일반 등급이야. 공중몹인가? 바로 풀업. 이게 바로 풀업이 되네. 염소도 풀업을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염소 너무 안 좋던데? 보자. 검은 적 종종 느리게 공격력 다운. 원거리 범위 공격. 원거리 범위 공격? 이건 좀 맛있을지도?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자 다음 전주라고? 아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간다고? 강아지 왕국에서 중간 쳤나보다 이거. 감히 상륙 작전을 해? 아 진짜 비빔밥이냐고. 일단은 철골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 고양이들로 버티면서. 자 이제 박쥐 하나 뽑았다. 이 박쥐. 오! 오! 야 박쥐 집 대박 아니야? 아 근데 죽이지를 못하네. 대포 한번 쓰자잉. 이야! 저 뒤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와 대박 대박. 아 이거 진짜 철골렘이 너무 세네. 철골렘이. 아 안돼 안돼. 아 전선 밀린다. 병력을 모두 이끌고 왔나봐. 으아! 대포! 살았어 살았어. 대포가 해냈다. 체력 780 남았다고? 아, 질 뻔했네 이거. 와, 이러면 이겼지. 비벼버려, 비벼버려, 완전히 비벼버려 그냥. 와, 질 뻔했네. 와, 치열한 전투였다. 와, 오늘부터는 추루 비빔밥이 아니면은 먹는 것을 불법으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뽑기 해볼까? 고양이 소, 소잖아. 오실롯은 그냥 오실롯이군요. 고양이 과라서 그런가? 레어다 레어. 오실롯 레어구요. 그 다음에 소도 레어네. 레어가 두 개 나왔네. 어 바로 풀업. 아 오실롯은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특수 능력 없는 400원 고양이 소. 가끔 크리티컬인 550원 오실롯. 그 토끼 고양이를 빼고 오실롯을 넣을까요? 일단 다 넣을 수 있긴 한데 어차피 근데 여기서 골라서 써야 되긴 해. 고양이 소랑 오실롯을 이렇게 올리자. 아홀로틀 옆에 소 오실롯이거든요. 아 근데 이, 잠깐만. 아 오실롯 지금 약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 얘 뽑지 마. 우리 신입들 한번 실력 좀 볼까. 다음 뭐야? 충주라고. 에헤이. 상대가 안 되는구만. 데스. 자 내려갔던 오실롯 올라오도록 해. 자 다음은 어디지? 지리산? 지리산이네. 산이네. 산타다. 지금 강아지 왕국으로부터 지금 기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위더 스켈레톤 나온다. 뭔가 심상치 않아. 얜 또 뭐야 이거. 대포. 예. 안 죽었다고? 겁나 센데? 아 오케이. 기습 공격 완벽하게 대응해냈고. 자 속초로 간다. 속초야 속초. 더 이상 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환됐었다고? 네, 이제 속초 해수욕장 이용료 추루로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 꿀벌 고양이. 꿀벌이잖아. 꿀벌 고양이 바로 풀어. 얘도 공중몹이겠지? 보관 보면 설명 나와있다고. 아 그러네. 좀비에게 큰 피해를 주는 고양이였구나. 아울로틀이 파동을 무시하는 고양이.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3배 크다. 꽤 넓은 범위로 공격한다. 아! 토끼 고양이 범위 공격이었어? 아 얘도 파동을 쏘네. 파동을 쏘는 신비한 능력 덕분에 미래에서 온 고양이라는 소문이 있다. 어? 소도 범위 공격이네?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적을 향해 돌진하는 고양이. 기분이 나쁠 때마다 먹물을 뿜어대는 오징어. 오징어잖아. 설명도 고양이가 아니잖아. 모든 피해를 1로 받는 강력한 갑옷을 두고. 아 모든 피해를 1로 받고. 아 크리티컬이 약점이네. 철골렘이 많이 나올 때는 오실롯을 많이 소환해주면 되겠구나. 오 대포는 고정 피해인가 보네. 대포 쏠 때 한 방에 죽었잖아. 대포는 고정 피해인가 봐. 버그라서 지금 고쳤다고? 그렇군요. 아 나는 버그판 만끽해야겠다. 나는
잘 알았고. 그러면은 고양이 염소가 진짜 쓸모짝이 없는 녀석이 맞았네. 혼자 들이받고 혼자 죽어요. 아홀로트는 항상 옳다. 좀비한테 강하다고는 하는데 좀비가 아니어도 얘 그냥 존재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평양으로 왔다! 평양으로 와버렸어! 아니 이거 길을 잘못 든 거 아닌가? 잠깐만! 어? 어? 좋아! 평양 전보! 자, 오늘부터 평양냉면에는 추루가 들어갑니다. 고양이 동상도 세워놔야 되겠구만. 와, 겁나 비싸네 이거. 성체력 증가 지금 피로 경험치 13,500. 다음. 야! 아! 서울이 먼저가 아니네? 바로 서해로 왔는데? 바다 점령이라고? 해산물들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섰습니다. 추루스시라고 들어봤나? 오늘부터 추루스시. 스시는 추루스시로 통일합니다. 오야야야, 파동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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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파동 왜이래! 앵무새 고양이! 우와! 반사했어 반사! 앵무새 고양이가 반사했어 방금! 대포 한번 쓰고! 제발! 버텨! 안돼! 와, 상상치 못한 백스의 파괴력. 파동 때문에 밀렸다, 파동. 와, 앵무새 뽑고 시작해야 되겠네, 앵무새.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어. 적들의 전략을 너무 무시했다. 와, 이 녀석들 어떻게든 해산물 지키려고. 버텨. 야, 저 뒤에 원거리 딜러들 좀 어떻게 해봐. 우와, 버텨봐. 아, 오징어가 맷집이 좋으니까 오징어로 버텨야 되나? 파동도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징어를 위한 스테이지. 애초에 서해잖아. 이 서해인 이유가 있었네. 오징어로 버티라는 거야 이거 지금. 오징어를 위한 판이 깔려 있었네. 오징어로 버티고 그리고 앵무새 고양이로 파동 반사까지. 아, 털렸다. 어, 이 녀석들. 아, 우리 고양이 왕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고양이인 아이의 소환을 하지 말아볼까요? 오, 아울러틀 좋다? 어째 아울러틀 잘 버틴다. 아울러틀이 좋네 확실히. 일반 고양이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있었나봐. 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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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대박 대박 대박. 이게 정답이었던 건가? 아울러틀이었어 역시. 수상생물을 보내는 게 정답이었어. 오징어와 아홀로트 그리고 공중포격까지 마침내. 아, 일반 고양이들을 너무 75원씩 버리는 게 은근히 컸나봐. 그게 아홀로트를 한 건 해주네 이게. 아, 30이 만렙. 어, 맞네. 30이 만렙이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 뽑히는 것만 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다. 동해. 아, 서해 번쩍 동해 번쩍 그러네. 자, 서해 정복했으니 동해까지 정복해야겠지? 자, 수상생물들이여. 오, 고양이들 밀고 들어온다. 아니, 반격이다. 가자! 반격 치자! 리스폰 킬트 가자! 와, 너, 와! 와! 뭐야, 백스 군대 뭐야! 와, 날치 군대냐고! 시간 제한에 걸렸다고? 아, 그렇구나. 시간 제한이 있구나. 빨리 깨야 돼? 내가 지금 탱커가 부족한가 싶다. 싼 가격에 탱커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앞라인이 너무 빨리 녹아. 그래서 이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주도 당황.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 거들어옴. 지변차!
오! 고양이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잖아! 오케이, 일단 새로운 거 하나 뽑았고. 스트라이더? 탱커! 딱 봐도 탱커 느낌 나지 않나? 고양이 왕국은 부패했다. 다른 곳을 이상한 곳으로 다 돈이 새어 나갔어. 건진 건 스트라이더밖에 없네 이거. 아, 일단 파워업부터. 용암이 무서워서 방화복을 입은 고양이. 화염의 면역이다. 400원? 아, 너무 비싼데. 이게 스트라이더 하나로 바꿨다고 내가 동해를 점령할 수 있나? 놈들이 온다! 아직은 안 되는 건가? 고양이가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앞만 봐도 고양이가 있어야 돼. 일반 고양이 말이에요. 일반 고양이. 아, 소환사가 문제네 확실히. 저 소환사 데미지가 너무 세네. 대포를 소환사 나올 때만 쓰기 어때? 어떤데? 그냥 처음에 좀 두들겨 맞다가 소환사 나올 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소환사 언제 나오나? 나왔다! 대포! 소환사 제거! 나이스! 이러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좀 다른데요. 여기서 개구리까지? 좀 다른데? 이때까지와는 다른 움직임? 이때 오실롯도 좀 쌓아놔. 이때 이게 정답이었어. 소환사가 문제였어. 적장을 물리쳤다. 이게 공략이었구만. 소환사를 대포로 잡기. 이게 공략이었네. 아.